뭐지 지금 벙커 서드. 투비 오징징 위기 후반 왔습니다. 인코스 첫 번째 홀 파4. 자, 후반 왔습니다. 인코스 첫 번째 홀이고요. 10번 홀이죠. 파4인데요. 지금 민호님이 좀 되겠는데요. 네, 원온 시도 갑니다. 사핀 현재 3오버 공동 1위입니다. 샤! 완벽한 방향. 아, 너무 부럽습니다. 샤! 자, 웨지 거리 남기셨고요. 내가 봤을 때 재환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민원이 바람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 앞팀에서도. 그린 올라오고 있잖아. 자, 노징지 현재 공동 1위. 잘 받고 내려올 것 같아. 네. 네, 50m만. 나 내려왔다. 나이스. 그냥 바로 플레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민호 멀리 치는데 올리기 좀 쉽지 않지 않나. 갑니다. 맞바람 있어요. 예. 어우, 굿샷. 야. 세림 맞아 못해. 아니요, 맞진 않아. 그리고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갔어. 무조건 올라갔어. 자, 사핀 형님부터 갑니다. 세컨 전부 다 웨지거리. 나이스! 버디 쳤어! 노징징님은 더 가까운 웨지거리. 알았어. 야, 오늘 그린사이드 벙커로 계속 치는데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민원 완벽하게 어프로치 거리. 오, 조금 아쉬운데요. 킥이 아쉬웠어요. 킥이. 자, 세븐 버디퍼. 알았어. 나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꺾였어. 보기! 보기 버디! 예스! 저만 버디를 성공합니다! 오비 버디!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오! 진짜 대단해요. 실수가 없어요, 오늘. 자, 보기로 잘 막았지만 파파파 보가 되면서 예, 네, 배판이 됩니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비인데. 11번 홀입니다. 좌도 그랙 파5. 자, 왼쪽으로 휘고요. 여기서 보이는 방향은 저 벙커까지인데, 글쎄요. 저희는, 벙커나 벙커 왼쪽 살짝, 가야 될 것 같고, 민호님은 좀 질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호는 벙커 왼쪽 살짝 봅니다. 샷! 이렇게 참, 괜찮, 안전하니까, 네. 롱홀이니까요. 잘 갔습니다. 네, 페어웨이. 소노펠리체 이스트 인코스는요, 첫 번째 홀만 우측 오비고 나머지 다 해저드립니다, 이제. 잠깐만요. 얘 캐리가 나와야 되는데. 벙커가 잡아주냐? 근데 공간이 있거든요, 형님. 네. 이게 벙커도 있어요, 네. 예, 안 보이는데 벙커가 있어요. 예. 방향 그 방향이에요. 쇼! 야, 제일 잘 맞았다. 제일 잘 맞았어? 자,
와, 사핀 형님 공이 굉장히 좋은 페어웨이에 잘 살았어요. 왼쪽 공간 굉장히 많고요. 세컨입니다. 오, 다행히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야, 미스샷이었는데 다행입니다. 티샷 한가운데 잘 왔어요. 그래도 네, 좋은 공략이었다. 세컨 갑니다. 남은 거리가 100핀이면은 290 돼서 네, 우드로 최대한 멀리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미스샷인데도 아니, 방향이 너무 좋아. 항상 나이스 페어웨이. 노징징 세컨 아이언 잘 나갑니다. 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예, 약간 뒷땅성이에요. 네, 민원과 노징징 모두 살짝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오! 아주 많이 들어갔는데, 예, 공간이 있습니다, 또. 숨어있는 공간을, 예, 찾아가십니다. 자, 노징징. 157m, 서드. 깠는데? 괜찮은데? 야, 까서 좋다, 100핀이라.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뭐, 이것도 실력입니다. 까도 이 정도다. 까는 맛이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임마. 사핀 형님, 우측에 공간 많이 있었고요. 네 번째 샷. 어? 약간 미스 같기도 한데, 스핀이, 아, 미스예요. 예, 아. 약간 뭔가 말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홀 가장 유리한 사람은 서드가 가장 적게 남은 정말 어프로치 거리만 남은 민원입니다. 야, 550파5를 서드를 어프로치 치는 이 실력. 와, 스피니 좀 먹으면서 네, 아, 노징징 골프왕보다 좀 뒤쪽입니다. 징징 버디퍼. 좋아. 아, 오너. 야, 이렇게 심했어요, 내리막이? 당겼어? 네. 아. 자,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파 가능 인원. 사회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생각이 깊고. 예. 아니 진짜 우리 사핀 형님 보기 하니까 다들 그냥 따라오네. 동생들이 참 좋은 동생들을.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자, 인코스 세 번째 홀입니다. 파3. 자, 앞이 있는데 123m. 이렇게 되면 좀 탄도 높여서 자신 있게 칠 것 같아요. 특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자, 니어 있습니다. 파3. 굿샷! 이거 탄다. 환상이다. 탄다. 내려와. 그렇지! 아, 그래도 나이스. 움직이고 있어. 현재니어. 어이, 뭐야, 안. 구르지 마라고 할 땐 그렇게 구르더니. 자, 노징징. 아, 지우개인데, 이게 벙커 들어가면 지우개 좀 어려운데? 야, 노징징 답지 않게 조금, 예. 미스샷이 나왔습니다. 어떨지.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큰 형님께서
가장 어플 실력이 좋은 큰 형님께서 아. 지우개를 닥쳐 주셨고요. 아. 나이스 드로우. 거리만 맞아라 제발. 와 나이스. 아니 모릅니다 이거 형님. 어 가보자 가보자. 자 노징징도 또 젖은 벙커. 저도 아까 젖은 벙커 쳤었는데 쉽지 않아요. 볼 벙커.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어. 자 일단 니어는 제가 차지했고요. 하지만 어? 자 사피 형님께서 퍼터로 가십니다. 그러면은 지우개는 안 되는 거죠. 버디 퍼십니다. 오 좋다 좋다 들어? 와 나이스 파. 아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나이스 파. 아 진짜 안정감이 이렇게 잘 내려가는 게 왜 안 내려왔을까? 어 마크 야 할라 그랬거든? 할라 그랬거든? 보기 퍼십니다. 오징징 마크 요청할만 하죠. 네, 위기니까 야 이게 왜 저러 보여? 마크 정리했습니다. 오 강심장 다시 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아, 자신 있으니까 동생이 뭐 마크 외쳐도 뭐 아 그래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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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이지? 자, 네 번째 홀인데 팟5인데 여기도 우측으로 거의 90도로 휘는데 그렇다고 질러 갈 순 없어서 어려운 홀입니다. 랜딩 존이 이쪽. 네, 이쪽이고요.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민호 님이 벙커 넘기면 막창나요. 그리고 우측으로 90도로 휘어버립니다. 코스가 예, 민호님이 한참 고민하긴 했어요. 예, 벙커 쪽으로 좀 막창 날 수 있으니까 벙커 우측이 좀 공간이 많진 않은데 양쪽 해저드기도 하고 예, 민호님 뭐 드라이버 밀리지 않으면 돼요. 어우, 야 이거 벙커 쪽으로 잡아. 딱 벙커 잡아야 된다. 씨! 벙커 들어왔어. 어, 나 우측 밀리면 또 죽거든요 여기. 자신 있게 돌려줘야 돼요. 자신 있게. 어우 완전하게. 스트레이트. 이러면 근데 엄청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한타 좀. 오. 오. 어? 어? 사핀 형님 후반에 티샷이 살짝 흔들리셨거든요. 잡으셨을지. 쇼! 야 이거 잘 맞으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휘었지만 어? 잘 갔습니다. 나이스. 어, 네 살짝 러프로 와. 조금 더 쳤는데 낫배드입니다. 예. 쇼! 야 장난 아니다. 얘는 베이비 베이비. 아 이 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구나 얘가. 굿샷. 어. 와 역시 회원님. 아, 쉽지 않은 곳인데요. 어, 스탠스를 일부러 좀 좁게. 자 세컨입니다. 벙커 미논. 와, 다르네 달라. 달라요. 굿샷. 자 라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피 세컨. 어? 노징징 투원 쏩니다. 야 그래도 괜찮아.
자, 좋아 좋아. 벙커에서 정말 잘 치고 105m, 110m 서드 남겼습니다. 민원. 갔어. 야! 헐! 사핀 형님, 네, 공 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드를 이어가십니다. 굿샷! 우와! 오니시스! 형님 너무, 아, 진짜 트러블샷을 너무 잘 치세요. 노징징 서드입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 와, 스피드 너무 잘 먹었어요. 야, 사핀 형님의 마커입니다. 예쁘네요. 민원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샷이 됐어요. 자, 사핀 형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합니다. 버디펏입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쵸? 저 나 그냥 이쪽 봤는데. 아이씨마다 노징징 버디펏 들어가면 투버디 투더블. 와, 나이스 버디. 야, 투버디와 투더블. 좌대우대 6만원입니다 미치겠다 진짜. 자, 인코스 다섯번째 홀입니다. 14번 홀 파포. 자, 다섯번째 홀 분수 오른쪽으로 또는 분수로 치면 가장 좋은 홀이라고 하십니다. 진짜 오른쪽 잘 쳤네. 아, 너무 잘 올라갔어. 일단 가보죠. 예, 혹시 튀어? 어? 어? 네, 우측. 그래, 봐봐. 버디값 드리니까 그래도 죽진 않으시잖아. 네, 요건 있습니다. 굿샷. 이 방향 제일 좋죠. 저렇게 치고 싶었다고. 이게 진짜,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야, 떨어져. 언제 떨어져? 나이스. 와, 끝까지 온 것 같은데. 끝까지 열려가네. 사핀 형님, 예, 드롭 안 하고 치십니다. 지금 스탠스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 도로를 밟고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측 드롭하게 되면 더 비탈로 가기 때문에 라이가 안 좋습니다. 오, 약간 미스샷인데요? 와, 그래 다행히 그린 살짝 지나서, 예, 어려운 라이였어요. 예, 서드 100m 선상에서 이어갑니다. 굿샷! 핀 우측! 오, 나이스! 자, 이번 홀은 민원이 드라이버 정말 잘 쳤어요. 공격적으로 가야죠. 민원 지금 다섯 홀 남았는데 좀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민원이, 양스터즈 우승자 민원, 실력자 민원, 초고수 민원이 지금 저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아, 좀 컸어요. 네, 나쁜 나빼. 사핀 형님 서드입니다. 어프로치 진짜 좋으세요. 보세요. 아, 너무 잘 치셨는데, 네, 오케이를 못 받는 정도. 아, 너무 굿샷입니다. 그래도 야, 백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입니다. 자, 사핑 형님께서는 어프로치 너무 잘 치셨고요. 파퍼십니다. 네. 네, 오장을 많이 치기 때문에 계산 바로 돼요. 10만원 나갑니다. 자, 15번 홀 김파포 핸디캡 2번. 예, 화이트에서 거의 400이네요 야, 여기가 전반 마지막 파5보다 길어요. 예, 대박입니다. 420m 파포.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는 440m 파포라고 합니다. 웬만한 파5보다 길어요. 우와! 샷! 벙커 전. 굿샷! 중탄도로 그냥 멋있게 날아갑니다. 굿샷! 노징징 세컨! 먼저 갑니다. 약간 둔탁하게 맞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짧아요. 엄청 양은 좋은데요. 아, 벙커! 사핀 형님 유틸. 안전하게 치신 것 같아요. 회사 왼쪽. 아, 너무 왼쪽 같다. 위에는 아이언으로 투혼 도전. 아, 짧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 나이스! 와! 좋은데? 노징징 벙커 서드. 투비 노징징 위기 네 번째 샷이 됐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벙커. 진짜 위기. 좋아 보여. 이야,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민호는 세컨이 덜 맞은 것 같았는데 거의 찼습니다. 아, 오케이. 야, 440m 파4에서 파를 쉽게. 나이스. 아, 자, 버디 같은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와. 아, 나이스. 나 더블. 아, 이거 빠지는 줄 알았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임판인가요? 네. 임판이에요. 파파 보따.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핀 형님 압도적으로 1등. 하, 멋지십니다. 후반이 예, 원오버 치시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좀 가리고 싶네요. 앙빈이 맨날 하는 건데 에이, 가리고 싶어요. 자, 세 홀 남았습니다. 16번 홀 짧은 파포. 자, 멀리 보이는 벙커 보고 치면 좋다고 하십니다. 짧은 홀 드라이버만 잘 맞으면 다 웨지거리입니다. 이야, 어, 좋은 거예요? 원온? 질려갔어. 원온이야? 어, 거기까지 안 갔어. 근데 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4오버입니다. 압도적인 1등 사핀 형님. 샤, 예,
살짝 우측이지만 안전하게 웨지거리입니다. 웨지거리. 네. 샷. 노징징님이 잘 따라오다가 사피 형이 잘 따라오다가 지금 살짝 삐걱했거든요. 야 이거 더 많이 간다 나보다. 이것도 내려올 거야. 너무 많았고. 와 진짜 나왔어. 내려 나왔어? 아 배우이. 오 나이스 나이스. 부끄럽다 진짜. 아 살면 되지 뭐. 그럼요. 노징징. 야 페어웨이로 잘 들어왔습니다. 118m 세컨. 아 벙커다. 벙커. 자 사핀 형님 세컨 92m. 굿샷 우측. 나이스. 야 민원 또 엄청 왔습니다. 세컨 어프로치 거리. 어? 좋은데? 아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아 나이스. 나이스. 차딘. 자 노징징 벙커. 와 비투비. 네 번째 샷 노징징. 노징징 다섯 번째 샷. 핀 형님 버디 퍼십니다. 아, 야, 이 정도가 우리 사핀 형님의 실수예요. 네. 이건 큰 실수 하신 거예요 지금 퍼팅을. 빠질 수가 있어요. 긴장되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아 나이스. 진짜 오랜만에 파했습니다. 와 민원 완벽합니다. 티샷 완벽했죠. 세컨 더 완벽했죠. 퍼팅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드디어 민원이 버디를 하면서 꽂았단 말이야. 여기다 나이스. 아, 이게 조금 일찍 나왔으면은 더 좀 쫀쫀한 경기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아직 두 홀 있습니다. 자, 두 홀 남았습니다. 파3 150, 153 정도 나오는 파3입니다. 네, 그린이 앞뒤로 길고 좌우가 폭이 좁아요. 네, 정확한 샷이 요구됩니다. 민훈 버디 하나. 안 돌아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어. 와 그린까지? 뭐야 다 갔어. 예. 샤. 페이트. 오. 네. 굿샷! 오. 이게 니어일 수도 있어. 좀 좌측. 야 내려와라. 컸어? 내려온다. 어. 자 전원 버디 퍼십니다. 160m 파3에 지우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수준 높다. 와. 자 민원 지우개 없어요. 파만 하면 니어 확정입니다. 우와
여기까지 왔어요. 노징징 과감하게 버디 칠 것 같습니다. 좀 당겨졌어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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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퍼팅 교보제 보시죠. 오케이. 아 내가 우리 사피 형님 퍼팅할 때 내가 너무 조용했었나 봐 그동안. 지금 우리 사피 형님이 지금 한국 싱글 가능한 상황이고요. 민원도 버디하면 또 몰라요. 자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마지막 콜입니다. 파포. 여기는 코스 자체보다도 그린이 4단 그린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4단 그린의 백핀이에요. 네, 그린 플레이가 관건입니다. 굿샷이에요? 도로만 올라갔어. 안 내려오겠네 저거는? 자 민원 일단 그래도 버디하면 70대. 넘은 것 같은데? 넘었어. 아유, 구경하는 것만도 좋네. 그러네요. 진짜 이 민원이 스윙도 호쾌하고, 공도 멀리 가고. 하지만, 오늘 현재 1등은 우리 사핀 형님이십니다. 화려함은 조금 민원보다 덜 하시지만,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샤! 한번 넘기나요? 넘어 같은데요? 자, 사핀 형님 그래도 벙커 턱 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온 것 같아요. 세컨입니다. 볼 보세요. 굿샷. 야, 1단에 1단. 노징징 서드 나간 지점에서 칩니다. 굿샷. 굿샷. 오, 좋다 이거. 나이스. 민원 세컨입니다 이게. 아 근데 이거 탑볼로 할 것 같아. 아. 깠어. 네 자신 있게 쳐. 아, 탑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뒷땅이 나버렸네요. 어려워 여기가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제네시스 챔피언십 뭐 그런 데서 있는 것처럼 그린이 뭐 이런 데 벙커 하나쯤 있을 것 같고 막. 러프를 지나.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이거는? 아니 사핀 형님은 이거를 지금 퍼터를 들고 일단 계시는데 이거를 퍼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렇죠. 저희가 또 웨지 같은 것도 잡았다 괜히 또 스크래치 나면 또 매너가 아니니까 퍼터를 잡아야 되는데 러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힘으로 가야지 뭐. 이건 진짜 감각이다. 네 이거는 네 사핀 형님의 어떤 도전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버디 퍼십니다. 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네, 타면 최선이에요. 최선. 오른쪽 타면은 못 갈 것 같아요. 퍼터로는. 이건 네 번째 샷. 이게 위로가 돼요. 네, 저는 네 번 만에 올렸거든요.
동생들 마무리 했고요. 오늘의 마무리 위닝 퍼시죠. 사피 형님의 보기 퍼시인데 들어가면 78타. 와이스! 와.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뭐 78타가 우리 사피 형님에게 그렇게 좋은 스코어는 아니죠. 하지만 첫 출연에 나이스. 자, 오늘의 최종 스코어. 야. 네, 최근 라운드 재밌었습니다. 네. 백돌이 분들과 오장 칠 때 참 행복했는데요. 성문화 77타 치면서 80만원 벌고. 오늘은 제가 바로 그 백돌이 역할을 제가 오늘 하면서 망했습니다. 우리 사핀 형님이 첫 출연인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자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역시 숏게임과 퍼팅이다. 자, 겸손하겠습니다.